역동과 감동 하나원 큐 K리그 2 2023 이제 19라운드 경기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부천종합운동장 부천과 김천의 맞대결 서우정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천부터 좀 살펴보죠. 3-4-3 포메이션으로 김선호, 닐슨 주니어, 서명관이 수비 진영을 책임지고 있고요. 박형진, 카스, 조수철, 유승현 선수, 이정빈, 이의형, 김원암 선수가 공격진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김천 상무 4-3-3 포메이션입니다. 신성훈 골키퍼, 박민규, 김재우, 이상민, 이유현 그리고 미드필드의 원두재, 김진규, 강형목 공격진의 이준석, 조영욱, 김민준 이렇게 세 선수 황희찬 선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부천 종합운동장을 찾아서 오늘 경기도 관전을 하고 또 관중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시축을 하겠는데 어디까지 살까요? 네. 도양을 하지 않고 네, 네. 가볍게 차면서 또 여기서 힘주면 안 되죠. 자, 전반전 45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김천의 선축으로 전반전 45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박형진 자, 왼발로 코너킥 준비하고 있고 중앙에서 자리싸움이 대단해요. 낮게!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날카로운데요. 부천의 코너킥 그대로 다운 가까운 곳에 붙여줬습니다만 이번엔 걷어내고 있는 김천입니다. 부천 선수들이 초반에 상당히 많이 뛰는데 김천이 돌파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돌파에 들어가면서 쭉 이어줍니다만 일단 한 템포 쉽니다. 자,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2대1 패스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가나요? 왼발! 살짝 들어갑니다. 김민준 선수의 왼발 슈팅까지 지금 김천도 김기미 선수 네. 킥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자,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헤헤! 들어갔죠. 아! 라인 앞에서 막아낸 것 같아요. 앞에서 막아냈군요. 네. 그런데 김천이 역시 이번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네. 일단 1차적으로 높이가 있는 선수들을 활용하는 방식. 그렇죠. 이번엔 부천 좋은 기회 백박스 안쪽에서 자, 손에 맞았나요? 자, 그 전에 근데 지금 네, 자, 옵사이드를 선언하는군요. 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용맹하게 지금 서로의 진영을 향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맹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이대 백스로 쫓아 들어가고 있는 부천 왼발 빗나갑니다. 부천이 공을 뺏어냈습니다. 역습 들어가겠죠. 쫓아 들어오는 선수가 있나요? 자, 두 선수 사이에서 돌파합니다. 자, 반대편에 들어오는 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과감해져 있죠. 반대편 뒤쪽에 있어요. 왼발 올려줘야 그러나 직접 슈팅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는데 말이죠. 네, 전방 압박을 이끌어주고 있는 공격진들은 오늘 60분 동안 다 쏟고 나가겠다 그런다고 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부천은 지금 22세 카드를 3장을 선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5명의 교체를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자, 올라가요. 중앙으로 자, 왼발! 자, 옵사이드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게 돌아나오면서 옵사이드에 걸리지 않았고요. 왼발 슈팅까지 갔습니다. 자, 프리킥 정면에서 또 있는 부천입니다. 올려줬고 쫓아 들어갑니다. 정말 막아냅니다. 그 전에 옵사이드가 판정되긴 했습니다만 신성훈 골키퍼의 몸놀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재빠르네요. 자, 전반전 45분 경기 0-0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후반전은 부천의 선축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후반전 경기 후방 쪽에서 계속 이제 카운터 맞는 부분 혹은 이제 패스 미스 이런 부분들을 좀 윤석주, 원두재 선수 조합으로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뒤쪽에서 몸싸움 그대로 인정이 됐고 자, 김천이 페나박스 안쪽까지 쫓아 들어갑니다. 접어놓고 뒤쪽으로 약간 돌려줬고요. 반대편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 왼발로 올라가죠. 그대로 슈팅까지 갑니다만은 위력이 떨어졌습니다. 김현욱 선수 윤석주 선수가 빠르게 네. 움직이면서 공을 다시 손으로 갖고 왔습니다. 오른쪽에서 이유현 선수가 상당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반대편 왼쪽으로 이어집니다. 자, 주고 받고 쫓아 들어갑니다. 수고하세요. 왼발 야, 각도가 좀 없긴 했습니다만 그대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어떨까 싶었는데요. 네.
자 헤딩으로 밀어줬고 중앙에서 다시 한번 김천이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중앙에 두 명, 세 명 보강이 되고 있고 땅볼로 깔아줍니다. 자 주고받고 다시 한번 미들 패스로 올려줍니다. 골키퍼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 자 그러나 슈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자 닐슨 주니어가 이범스 골키퍼에게 연결해줬고요. 길게 이어줍니다만 헤딩으로 안전하게 연결해주고 있는 김천. 자 중앙으로 한 번에 연결해줍니다. 박상준 김천의 골이 터집니다. 아 조영욱 세 경기 연속 골입니다. 네, 조영욱 선수의 골로 1대0 앞서고 있는 김천입니다. 정종민 감독이 돌아와서 부임하자마자 이 조영욱 선수가 크신게 살아납니다. 그렇죠. 아 패스 좋았어요. 아, 패스 좋았어요. 옵사이드 아니었고요. 오른발로 왼발로 그대로 땅볼 깔아서 슈팅까지 깔끔하게 이어내면서 1대0으로 김천이 앞서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뒤쪽에 생기는 수비진의 공간을 네. 나머지 두 선수 서명단 지금 김선호 두 선수가 커버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김천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노릴 겁니다. 아, 김천 짧은 탭 패스 이어가면서 중앙으로 왔어요. 골입니다. 2대0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천 이준석 선수. 자, 김천이 뒷공간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질 거라고 했는데 네. 이준석 선수가 다시 한번 그걸 공략합니다. 조금 생긴 공간을 김천이 파고들면서 이게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이준석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역시 파괴력이 대단한 김천의 공격입니다. 여유있게 이제 공간이 좀 생기니까 김천 선수들이 상당히 여유가 생겼어요. 자 중앙에서 자 왼발 슛! 아! 과감하게 직접 슈팅을 때려봅니다. 자, 박형진이 반대편으로 오픈 공을 살려냅니다. 오버래핑 들어가고 있는데 자 그대로 방향 바꿔서 쫓아 들어갑니다. 접어놓고 왼발로 슛! 아! 살짝 빗나갑니다. 공격 일변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2대0 스코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대1 패스로 중앙에서 땅볼로 깔아줍니다만은 다시 한번 공 살려냈고요. 왼발 못했습니다. 아 과감했는데 자 정치인 선수 그리고 임승경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격수다 투입했고 자 방향 바꿔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송진규. 자, 두 선, 세 선 사이에서 아, 그러나 패스가 연결되지 못합니다. 여유 있게 공을 뺏어내고 있는 김천. 아, 오히려 역습 찬스로 반대편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1선 주여놓고 땅볼! 드디어! 3대입니다. 드디어 터집니다. 정치인 선수. 야, 오늘 뭐 김천에게 완벽한 네. 승리네요. 그렇습니다. 터진 정치인 선수의 골 3대0으로 이어갑니다. 그것을 그대로 뚫고 들어가면서 골까지 연결해줍니다. 조영욱 선수의 어시스트 깔끔했습니다. 아, 크로스가 수비라인과 골키퍼 사이로 정확하게 네. 들어오면서 정치인 선수의 발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김현욱 선수를 투입한 이 정종렬 그렇죠. 감독의 진단과 처방은 오늘도 완벽했다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가즈 자 부천이 아 패스 미스 자 반대편 내줬고 왼발로 김영욱 쫓아 들어갑니다. 두 명 세 명 제치고 들어가면서 왼발 그러나 수비 맞고 골아웃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만은 후반전에 뭐 보란 듯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부천의 공격 오른쪽으로 연결됩니다. 자 한 골 만회할 수 있나요? 왼발로 올려줍니다만은 역시 또 수비에 맡겼고 뒤에서 일선 중이야. 왼쪽으로 가죠. 자 반대편 바라보면서 왼발로 올려줍니다. 접어놓고 아~ 자 터닝 슈팅까지 가진 못합니다. 자 슈팅 이것도 자 이것도 신성훈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김천과 부천의 경기 3대0 승리를 만들어냅니다.